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예랍니다. 그 예. 요새 봄이잖아요. 근데 진짜 봄바람이라는 게 뭔가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제가 사실은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담배를 피러 여기 나가면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야 이게 봄인데 너무 춥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그렇게 바람이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네. 알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총선판이. 그렇죠. 근데 이 총선판의 바람은 재밌어요. 뭐냐면 일로 불었다가 또 갑자기 절로 불고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서 여론의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바람의 한 복판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신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때 찾아주셨습니다. 네. 아유, 요새 이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방향이 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예. 근데 거기 이게 전철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셉니다. 세고 차갑고. 그렇죠. 요새 뭐 제 심정하고 비슷한데. 정말 이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여론이 바뀌고 판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막 바람이 일로 불었다 절로 불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실망하고 또 불신도 크고 이러면서 좀 믿을 사람, 그러니까 믿을 어떤 정당, 또 인물, 뭐 이게 없다. 이런 데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층이 많은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뭐 그냥 야당만 탄압하는 어떤 정치 보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실제로는 또 제가 이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생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경제 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데다가 고금리, 고물가 이러면서 정말 서민들이 또 중산층까지도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지금 삶에 대한 불안감, 불만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뭔가 좀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총선의 판도가 정말 며칠 사이에 막 바뀌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어젠다 실종되고 이렇게 휙휙 바뀌고 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의 그 말씀하신 거세 바람의 이 향방과 속도와 강도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이종섭이나 뭐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는 이제 새로운 미래 당에서 제가 지금 뭐 공동 당 대표이자 네.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어제 이제 공수처를 다녀왔는데 참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수처 앞에 가서 네. 그 이종섭 대사 수사를 더 철저히 하라 이걸 촉구하는 그런 고발장을 제가 이제 제출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야당 탄압하고 무슨 또 홍범도 장군 뭐 이런 걸 꺼내서 이데올로기 이런 철진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얼마 또 누굽니까? 황상무 심사위 수석인가요? 네. 무슨 회칼 논란 이종섭 대사 이 도피 출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또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해 버립니다. 덮었다. 덮어버리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사 이익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판이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심판론에서 좀 어떤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뭔가 좀 야당에도 마음을 좀 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그냥 더 총선 심판론에 확실하게 불을 지르고 그쪽이 이제 결집하는 이게 지금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대표님 보실 때 이종섭 대사 문제요. 일단 이종섭 대사 문제를 윤 대통령이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야당, 여당의 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에 따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2, 3일 전에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정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건 뭐 자기 어떤 고집이랄까요? 아집이랄까? 이걸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게 계속 이 문제가 시간을 끌수록 아마 뭐 이렇게 정권 심판론 이거는 뭐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냥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그 지점에서 아마 또 최종적인 어떤 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뭐 공천 상황 보면 지금 양문석 네.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데 이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양문석 후보는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막말뿐만 아니라 지난 뭐 몇 달 동안 뭐 이렇게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수박이다, 고름이다, 뭘 수박을 깨버리겠다. 정말 이 온갖 그런 험한 이 막말에 아주 대갑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을 그래서 당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무슨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자격을 박탈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뭐 경선까지 치러서 그게 어떤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을 올라타서 이번에 경선을 통과했죠.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아주 그 민주당의 몇 개의 그 아주 상징적인 그런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구태 후보, 막말 후보, 또 무슨 방탄에 필요한 어떤 변호사들 이런 것 중심으로 지금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사실 뭐 공천을 할 때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천 혁명을 이뤘다 하는데 도대체 혁명이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반동 네. 예, 공천 뭐랄까 반동 세력에 의한 혁명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쿠데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이 가져왔던 김대중 노무현 어떤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공천도 아니었고 또 선거 때 우리가 특히 어떤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거죠. 그냥 우리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이 사람들만 뭉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승리라는 게 이번에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힘들고 민주주의도 이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뭡니까 불통과 무능 그다음에 이런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철진한 뭐 이념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정말 아주 정말 이 윤석열 정권 한번 심판해야 된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아마 민주당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한 200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에 180석을 했던 상황보다 단독. 훨씬 총선 승리에 네. 대한 여건은 훨씬 좋다.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지금 이제 저기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왜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것도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석 정도를 해야 적어도 무슨 뭐 일부에서 말하듯이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정권이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야당의 목표가 150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목표를 180석도 아니고 150석으로 낮췄을까? 이거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사당화.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에 어떤 사천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한 그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아, 현직 대표도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뭐 유시민 교수하고는 제가 2002년 대선 때 개혁당이라는 걸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함께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그 유시민 교수가 우리 정치 현실을 또 바라보고 또 어제 그런 양문석 후보의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근데 그 양문석 후보는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는 아마 같이 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니까 뭐 예를 들면 네. 과거 정봉주 전 의원처럼 공천 취소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오늘이 19일인데 예. 후보 등록이 21일, 22일입니다. 예. 아마 그 전에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네. 제3지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이 추세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반등 동력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지 또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조국신당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드라마 같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네. 그리고 이제 선거법 그때 만들어서 그 뒤로 그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제가 삼파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들이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뭐 1, 2당이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또 조국 신당 이게 나오면서 조국 혁신당이죠. 네. 나오면서 아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참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우리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또 혁신당의 이런 대표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협력을 약속하는 이런 모습이 참 좀 기괴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금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심정을, 저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정말 이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우리 아마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정치 검찰의 희생자 중에 하나다. 뭐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분노,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정당 형태로까지 발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잘 들여다보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좀 믿음직하지 않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이제 그게 좀 주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더 선명한 목소리 아니면 더 정말 이 사는 뭐랄까 더 선명성 경쟁 이런 것에서 이제 서로 막 이걸 하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정치권에서는 이게 새로운 미래 당에서 뭔가 우리가 이 증오와 적대의 정치 이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 선동의 정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만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정권을 견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민생의 문제 또 대한민국의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목소리는 설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래 총선이 끝나서 그렇게 정말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이것을 심판하겠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모아줬는데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을 상상해 보면 180석으로도 못하는 거를 150석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탄 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사당화의 목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우리가 중도 보수층까지도 항상 우리 지지 기반을 넓혀서 총선에서 한 200석을 하는 목표를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실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의 힘을 모았던 많은 분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게 뭐지? 21대보다 훨씬 더 나빠졌네? 정치가 정치가 정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정치가 돼버렸네? 아마 이렇게 느꼈을 때 저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 정치의 무관심, 냉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아마 저는 소위 개혁 진보 세력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서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국민들을 놓고 어떤 권력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껴안고 정말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어떤 정치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을 좀 도와주셔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우영환 의원께서 이제 네. 글로 갔으니까 네. 다섯 분이 된 거죠. 의원님이요. 네, 네, 네. 의원분이 다섯 분이 있으면 전국의 동일기호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4번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4번이 아마 위성정당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인격 투표에서 4번 아닌가요? 번호는 정당 기호는 6번이 될 것 아, 같습니다. 6번인가요? 아. 그것도 뭐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있고 위성정당 두 개가 있고 녹색 정의당이 6석입니다.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아, 새로운 아. 미래당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동일기호로 나가면 그래도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뭐 기호 효과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네. 개혁신당 뭐 이쪽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정말 새로운 미래가 그간에 여러 우여곡절을 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영환 의원이 지금 이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시죠. 그래서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저는 오영환 의원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한국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우선 하나는 네. 지금 36살이죠. 예, 예. 그런데 우선 하나는 지난번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예. 자기가 시작하면서 나는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원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소방관 시험 준비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다시 시험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오영환 의원이 대국민 메시지를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말 비전을 가진 이런 정치인입니다. 저는 아까워요. 그래서 정말 좀 불출마를 말렸거든요. 아. 이렇게 오영환, 저는 뭐 우리 그 지난번에 지금 뭐 정치권에 청년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당대표의 호위무사 노릇하는 그런 것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영환 의원이 중요한 대목에서 정말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큰 그릇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영환 의원이 그러면 5월 말이면 지금 이제 자기는 정치권을 일단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의 민주당의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는 두 달이라도 여기 못 있겠다 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영환 의원의 그런 소중한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 새미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20대 때부터도 검찰개혁 말씀하셨고 또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네.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런데 뭐 지금은 지역정치에서 일단 당선되는 게 목표시겠지만 지역정치 그리고 넘어서 중앙정치에서 이것을 꼭 이루겠다 내가 꿈꾸는 새미래 지금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지금 저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가 대화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걸 국민 통합으로 이어내고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의 정치는 이 어떤 정말 막말 또는 어떤 증오의 언어 이런 걸 써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이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균형 발전의 문제, 어떤 양극화 문제, 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저는 그 갈수록 그래도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어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저출산 네. 고령화 대책 어떤 위원회가 네.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이제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할 때 그때 생각이 뭐 그때 제가 그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저는 예. 그때 뭐였냐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는 그냥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된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회의 주체들이 함께 예를 들면은 경제계, 노동계, 뭐 시민사회, 종교계도 함께 뭔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 똑같다고 봅니다. 이 그런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균형 발전의 문제, 지금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합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이제 각 정당이나 또 정치 세력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입장이나 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뭔가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 저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네 개의 야당을 상대를 했지만 당시에도 얼마나 그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통했지만 합의를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시에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도 여야가 3, 4년 동안 서로 싸웠던 법안들도 다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이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정치 복원돼야죠. 이 사실상 정치가 지금 실종이 돼 있어서 문제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가 많이 복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정말 계속 활동 저희가 지켜보고요. 이렇게 정말 요새 제일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 복원돼야죠. 정치라는 게 일단은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말을 통해서 일단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요새 참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죠. 왜 부족할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